근데 그 장학사님께서 선생님들께 질문을 미리 받아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최근 한 3, 4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설문, 사전 설문을 통해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혼자 와서 자기 잘났다고 막 2시간, 3시간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왜냐? 그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을 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하는 안도감. 그다음에 그리고 그게 나의 과거였고 지금 현재이고 또 나의 미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아홉 개의 질문이 절묘하게 도착을 했어요. 많이 와도 사실 버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이 받으셨죠? 예,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휴대폰 여셔서 맨 위에 태안의 추억 담기 KET211703 여기를 보시면 요게 바로 그냥 그대로 지금 인터넷 카페에다 글씨를 제일 크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 아홉 개의 문항을 여기다 올려놓고 제 카톡 친구나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면서 2시간 반 정도 오는데 뭐 하겠어요? 그냥 막 카톡방에 그냥 다 보냈어요. 근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질문이 하나같이 이렇게 깊이가 있냐.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손님들 보시기에도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도 2시간은 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모두 아홉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5분 이상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그 피곤한 11월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무슨 데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나마 자기들끼리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그런 것까지로 만들었겠어요. 네, 여기 요 주소에다가 제가 지금 저기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녹화한 영상도 여기다가 올려놓고 녹화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아, 네. 목은 안 잘렸나요? 네. 작가라고 하면 제가 이제 책을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제가 힘을 기울여 쓰는 거는 학부모 상담 119 책을 많이 힘들어 드렸고 오른쪽에 보시면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는 지금 회원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회원 가입 안 하셔도 로그인 안 하셔도 볼수 있게끔 해놓긴 했지만 시간 나실 때쭉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선생님들께서 학교 운영이거나 생활 교육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거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시간이 많으면 검색 퀴즈도 할 텐데 여기서 검색 안 되는 거 찾으시면 상품 드린다 이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상 어렵겠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카톡 아이디 ICTSONG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그렇고. 자, 1번 학생들이 선생님 보면서 제가 선생님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전 설문에 깊이 있는 반응을 하셨나를 봤더니 이종규 장학사님이 워낙 예시를 이렇게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시가 좋으니까 그 결과도 이렇게 좋았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재미로. 이게, 이거는
이거는 그 제가 무기력함을 의지로 바꾸는 수업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게 그 제가 수업 컨설팅으로 전국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고성부터 제주도 모슬포항까지 갑니다. 근데 모든 학교에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이 무기력이에요. 우리 애들이 무기력하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애들은 교육과 수업으로부터 거리를 두느냐. 여러 가지, 여기 자세한 내용으로, 그리고 제가 애들이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애들은 무기력을 무기력한 척한다. 그래서 저는 무기력을 가장한다고 표현해요. 애들이 제가 수업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면서 수업이 재밌다 그러면서 애들이 한때 이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축구부 중학교 2학년 축구부 학생이 선생님 아무개요 영어 시간에만 앉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당황한 거예요. 아니 축구부 애들이 이제 아침에 운동